4세대 살신슈트 프로토타입 창기사 월호는 마치 차디찬 달처럼 살인적인 맹기로 이 세상을 절망과 침묵 속에 잠기게 한다. 창기사 월호는 환영분신 은빛의 달을 이용해 상대를 얼음침식이라는 특수상태에 빠뜨리고 다양한 패턴으로 적을 차가운 얼음 감옥에 가둬둘 수 있으며 전투에 참여하지 않아도 은빛의 달을 소환해 팀을 지원할 수 있다. 기본 공격에 앞선 네 번의 공격으로 얼음 침식 2단계 이하나 얼음 감옥 상태가 아닌 적을 공격 시 은빛의 달을 소환하여 범위 피해와 함께 얼음 침식을 부여한다. 얼음 침식 상태의 적은 경직 저항력이 감소하고 2단계부터는 행동이 느려지게 된다. 그리고 침식 2단계의 적에게 효과가 중복으로 적용되면 지속시간이 갱신된다. 월혼의 차지 공격은 범위 내의 적들을 쓸어버리고 만약 적이 이미 침식 2단계라면 얼음 감옥 안에 가둬버린다. 적을 감옥에 가두면 월호는 타깃의 얼음 침식을 소모해 서리 갑옷을 만들어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월호는 회피로 은빛의 달을 소환해 적에게 데미지를 주고 침식 효과를 중첩시킨다. 적이 마비나 빈결 상태면 QTE를 사용해 은빛의 달과 연결을 가하고 침식 효과를 부여한다. 입자 살포 시스템을 가동해 주변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장은 얼음 지옥이 되어 모든 것은 느려지고 오직 은백의 기사만 그 안에서 움직인다. 버스트 모드를 가동하면 공격이 강화되고 서리 갑옷과 은빛의 달을 소환해 싸운다. 이때 차지 공격은 적을 관통 후 침식 2단계의 적을 얼음 감옥에 가둘 수 있다. 또한 일부 기본 공격은 침식 효과를 부여하고 침식 2단계의 적은 얼음 감옥에 가둔다. 추가로 월호는 소량의 SP로 버스트 모드를 종료할 수 있는데 모드가 풀릴 때 먼 거리의 적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더 긴 시간 감옥에 가둔다.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난 적은 침식 2단계가 된다. 이제 달빛 아래 차가운 미소의 그녀가 지독한 추위 속에서 적에게 고통 없는 죽음을 선사할 것이다. 먼저 동료를 이용해 적을 모은 뒤 빈결 효과를 발생시켜 월분의 QTE를 발동해라. 빈결 효과가 끝나면 차지 공격으로 다시 열리고 일반 공격으로 에너지를 모으는 거지. 자, 이제 핀살기를 써 은빛의 달이 초승달 낫으로 적들을 심판하게 해라. 만물이 침묵한 차디찬 지옥. 침묵의 사신이 된 리타만이 달빛 속에 춤추며 적의 시체에 냉혹한 서리를 내릴 것이다.